요즘 언론에 아파트 값이 이제 바닥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 정말 이제 집을 사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한 경제신문을 분석해보니 지난 5년간 부동산 값이 바닥이라는 말이 341회나 등장했습니다. 이 신문이 5년 동안 계속 바닥이라고 이제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진단했지만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신문 말을 듣고 집을 산 독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만 바라는 듯한 우리 언론. 하지만 이들이 좀처 말하지 않는 아파트 시장의 진실을 최경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014년 건설 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 부동산 시장은 썰렁하지만 세미나장은 업계 종사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연사로 나선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정부의 8.28 대책 이후 매매가격이 상승했다며 정부가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면 주택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8.28 대책 이후의 시장 상황을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8.28 대책 이후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10월 들어서는 이게 다시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0월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냐. 취득세 감면 시기를 8.28 하겠다. 내년으로 하겠다. 이런 설왕설래들이 있으면서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위축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바닥이라는 암시를 합니다. 작년까지 굉장히 바닥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이야말로 정말 바닥인지 아닌지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바닥 진단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실제 언론들은 바닥론을 이렇게 받아썼습니다. 비슷한 바닥론은 지난 2011년 주택산업연구원도 제기했습니다. 바닥론은 2009년에도 있었습니다.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데 이어 거래량도 8개월 만에 최고로 많았습니다. 이 집값이 올해가 바닥일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지난 5년 동안 언론에서 제기한 부동산 바닥론을 조사해보니 한 경제신문에서만 341번이나 등장했습니다. 올해는 44번, 지난해에도 바닥론은 91번이나 언급됐습니다. 2011년에는 69번, 2010년에는 68번, 2009년에는 69번 등장합니다. 바닥론은 해마다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바닥론들은 모두 잘못된 예측이었습니다. 협회나 단체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닥이란 논리는 작년에도 바닥 얘기를 했었고 올해도 또 내년에 바닥이라고 얘기하는데 2009년도, 10년도 그때 항상 언론과 이쪽 그 건산 이쪽에서 주장했던 논리는 이런 부분입니다. 토지 보상액이 매년 20조 풀린다, 30조 풀린다. 2010년 내년에 뭐 11년에 40조 풀린다. 부동산 폭등, 대폭등. 한 번도 근데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다 틀렸죠. 그걸 제기했던 뭐 사람이나 또 그걸 이제 크게 보도를 했던 언론이나 전혀 반성 없이 계속 이제 집값 바닥론 되풀이하면서 이제 이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2009년부터 반복되어온 바닥론. 이 말은 사실 해마다 아파트값이 크게 떨어졌을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닥론을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을까?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높다는 서초구 반포동 지역을 보면 바닥론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대략 평균적으로 10억을 봐야 되거든요. 4,100 조금 넘죠. 방 셋, 화장실 두 개 딸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가격이 아직도 14억 원. 주변에 또 다른 유명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매매는 얼마나 돼요? 매매는 지금 12억에서 14억. 거기서 한동안 비쌌을 때 16억 5천까지도 거래가 됐었어요.
최고점 대비 하락률은 15% 정도에 불과하고 분양가에 비해선 여전히 15%가량 높습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의 다른 지역 아파트의 평균 가격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훈 의원이 입수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2009년 초 5억 1,900만 원에서 올 7월 4억 9천만 원 선, 지난 5년 동안 2-3천만 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2009년 초 3억 6,800만 원에서 올 7월 현재 3억 3,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 8% 정도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3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선 과연 몇 년이 걸릴까?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00여만 원입니다. 여기서 월평균 지출을 제외하면 불과 88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 돈을 매달 저축하면 1년에 1,056만 원. 이렇게 30여 년을 모아서 수도권 지역의 평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서울 지역의 평균가 아파트를 사려면 무려 50년을 모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으로 한 30에서 40% 이상은 최소 30에서 40% 이상은 고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이렇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참 더 떨어져야 된다. 기존 아파트 가격이 별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팔리는 것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새 분양 아파트들입니다. 올해 최고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서초구 잠원동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분양가는 10억 원이 조금 넘는 선. 13억 원을 호가하는 기존의 아파트들보다는 쌉니다. 비슷한 경쟁률을 기록한 강남구 대치동의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도 10억 8천만 원 선. 역시 주변의 기존 아파트들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분양됐습니다. 기존 시세보다 싼데 분양하면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도 실수요자가 1순위에서 마감이 안 돼. 웃기잖아요. 이미 팔 사람은 대부분 팔고 아파트 시장을 떠났다는 분석도 그래서 나옵니다. 더 이상 아파트는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부자들 중에 지금 부동산 살 타이밍이라고 느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부자들은 이미 다 빠졌고 못 빠진 부자들은 지금이라도 지금 PB센터에 매물을 내놓고 있고. 2008년 이후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소유한 우리나라 부자들은 자신들의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을 꾸준히 축소해왔습니다. KB금융연구소의 보고서에도 우리나라 부자들은 58%였던 부동산 비중을 1년 만에 55%로 줄였습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부자들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장에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아파트가 가장 든든한 투자처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전환기에 있다는 걸 잘 못 느끼십니다. 그냥 일시적인 침체가 아닐까. 또 언론들이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정부부터가 여기에 큰 거대한 전환 흐름에 이렇게 발맞춘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일반인들을 혼란시키면서 뭐 빚내서 집 사게 하는. 부동산 바닥론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전세와 월세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여전히 바닥론 타령을 하며 집값을 억지로 올리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지 않는 부동산의 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뉴스타파 최경련입니다.